everyone. Um, my name is paul svera-hagen, and i must say that i feel really privileged uh, to present the last of the awards here this afternoon. park sung-hak is chairman of fighters for a free north korea. they use balloons to send leaflets, dvds, transistor radios, and usb flash drives from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tightly controls information within the country, the materials that are attached to the balloons deliver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and serve to undermine the propagand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ses to keep itself in power. Park is the son of a former North Korean spy who defected to South Korea with his family. Following the family's defection, an uncle in North Korea was beaten to death in retaliation. Park has devoted his life to help end North Korea's dictatorship. And for th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hreatened war with South Korea and even attempted to assassinate him. It's my honor. To present the Vaslak Havel Prize for Creative Descent to North Korean defector Park Sang-hak.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바츨라프 하벨 창의적 반대 운동상을 수령의 폭정에서 암흑에서 탈출했으나 북한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 저 자신에게 차려진 것은 더 없는 영광입니다 또이 상은 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수령의 폭정을 탈출해서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여 탈북자들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상을 수여해준 오슬로 자유 포럼과 하베상 위원회 분들께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담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서 자란 북한이나 하벨의 조고 체스코스라 박해하는 공상독재의 폭정에서 인간이 모든 권리를 잃었으며, 이은 것이었으며, 아이코르 나게도 2011년 11월 김, 어, 하벨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하루 전에 김정일이 먼저 죽었는데, 이 김정일은 온갖 독재와 폭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타람했으나 하벨 대통령은 비폭력. 혁명으로 어, 체스코스 바르케아를 민주화를 시킨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우리 탈북자들이 영위도 하였습니다. 하벨 대통령은 반체제 민주주의 투사기 전에 극작가였으며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자작시 '내가 시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자신이다'에서 일단 내가 시작해야 하리. 해보아야 하리.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어디서라면 일이 더 쉬웠을 거라고 자신을 핑계되지 않으면서 장황한 연설이나 가상된 몸집 없이 모두가 정말로 이 길을 잃을지 아닐지는 바로 내가 이 길을 잃을지 아닐지 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름답고 진실한 그의 내면 세계와. 강인하고 헌신적인 인간이었으면 우리 이시 한편에서 천국으로 떠나신 그의 순간 마음을 추억해 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반대하는 우리를 보수 악질 깡패,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는데 그와 정반대로 이런 훌륭한 상을 준데 대해서 안다면 와들짝 놀라. 무엇이라고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인간 쓰레기 깡패에게 상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의 금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라고 이 지구상에 가장 반민주주적이며 최악의 인권유린이 만연한 인간 불모지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인민공화국에서 도무지 인민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북한은 전력이 거대한 감옥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몽땅 감옥에 갇힌 재수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적인 악의 본질을 대해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64년 전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400만의 남한 국민들을 살려가였으며 그의 아들 김정은은 8평화식에 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유일한 나라 굶어죽는 나라 통행증이 있는 나라 아우슈비치 수용소가 존재하는 나라 종교가 없는 나라 수령의 명령으로 마약 위조집회 만드는 나라 12개의 계급으로 분유해 봉고시대보다 더욱 신분을 따지는 나라 수백만을 금겨 죽이면서도 수령의 시신보선에 수억 달러를 쓰는 나라 가장 빈부차이가 극심하고 월일금이 10불도 안 되는 나라란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옥의 두목 김정일이 죽으면 북, 저 북한에도 새로운 자유의 봄이 올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바램은 악의 유전자를 그대로 더 물려받은 더파악한 3대 세습자 김정은이 등장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공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늙고 병든 암마 김정일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의하여 더 젊고 강력한 50년도 더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포의 폭군으로 다시 부활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그렇게 반대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제는 그 핵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 미국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두 달간 하루가 멀다게 대한민국을 향해 불바다 만든다. 초토화시킨다. 다 죽인다고 말로는 열번 이상 전쟁을 치른 29살짜리 김정은이 바로 세계가 경악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달나라의 일인 듯 너무나 평온하고 무감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북한 운동인합은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자유 세계의 사실과 진실을 주변 짐달리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김정은을 대북 전단으로 비판하고 하자 2011년 9월 3일, 안하경이라는 자객을 내려버려 저를 독침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하경이는 잡혔고 저는 아직...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하기야 우리 민족끼리라며, 강강간 적수공건이 아줌마를 조준사격하고 죽이고, 밤에 가만히 천안함을 폭침해서 만 여섯 명의 군인들을 사장시키고도, 그 만행을 대한민국에 돌리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며,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의 영평도를 무차별하게 폭격했습니다. 그 세금을 또 대한민국에 정리 정가하는 미치광이들을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미디와 같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말리아 세계의 7인이 북한이 무역선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해적들이 손을 들고 항복할 줄 알았더니. 숨겨뒀던 AK 서천 칼라스니 커플을 들이따대고 사살하고 네명을 죽이고 세명을 역으로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소말라해적이 본국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여, 너 3명을 살리겠으면 1만 불, 100만 달러를 보내. 그래서 본국에서 3명을 살리려고 100만 달러를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부터 소발리아 해적들이 북한의 인공기를 담배만 보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웃음> 세상에, <웃음> 그러나 이것도 사실입니다. 해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일부 공무원 국민들도 수치스럽고 오래가지도 못할 평화를 누리려고. 29살짜리 독재자의 공간에빠에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또 겁먹은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사실과 진실이 우리 대북 전단마저 n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김정은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장소를 조준 포격하겠다 전면 포격하겠다 또 지구의 끝까지 가서 죽인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과 싸우는 우리 탈북자들이 거듭고 외로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북한 정권은 우리를 계속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세습독재의폭정의 신임하는 2천만 북한 자유 동포들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정토의 북한에도 하벨의 위대한 벨벳현명이 도래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하벨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 불멸하십시오. 오슬로 자유 포럼과 서로 엘버슨 회장님이 무한한 건승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